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송정역에서 도보 1분,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6층 건물의 4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2,5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1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1억 1,5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으로 조금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초초 역세권 주택인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서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공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5호선과 그다음에 9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1분 거리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5분 거리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교통적인 부분도 약간은 소외가 되고 그다음에 직장인 그 업무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집가 상승이 약간은 더딘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곡지구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9호선이라든지 이러한 일자리와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서구 하면은 마곡지구입니다. 이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직주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김포공항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종사하는 어떠한 이제 종사자들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수요자들로 인해서 월세 목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은 굉장히 희소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곡지구와 김포공항과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의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마곡지구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세요. 그렇죠. 강서구가 뜨는 이유가 사실 업무단지, 그것도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곡지구 때문이겠죠.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장 오시면은 타워 크레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제 이미 입점해 있는 그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입점할 그 대기 중인 그러한 기업들도 있는데 완성화가 되는 시점이 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기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 수만 약 40만 명을 예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종사자들이 이 일대, 이 주변으로 집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식물원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우리관광특구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업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우리관광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의류산업과 그다음에 관광산업이 이렇게 융복합된 그러한 이제 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의류 서비스도 받고 그다음에 관광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상권이 잘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적인 부분, 바로 강서구와 마포구를 연결시키는 바로 월드컵 대교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지금 상판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대교, 바로 이제 한강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이 대교를 개통이 됨에 따라서 어떤 개통 효과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서구가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봤을 때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그런데 강서구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도 제한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고도, 높이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토지의 용도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높은 건축물이 없는데 강서구청장은 지금 현재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한참 노력 중에 있죠. 그에 따라서 고도 제한이 될 시에는 어떠한 강서구에 랜드마크식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마곡지구입니다. 발전이 다 끝나면은 임대 수요가 폭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건물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신축입니다. 곧 준공이 끝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7월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에 완공이 되는 바로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로는 6층 중 4층에 위치해 있고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특히 이 지역 원룸에 대한 수요보다 투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지금 실제 이런 이제 투룸의 실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투룸 구조 어떠한 이제 싱크대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러한 가전제품들까지 꽉 차게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물에도 포인트가 또 있었네요. 희소한 투룸이라는 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나왔는데요. 내부도 워낙 깔끔하고 이러니까 약간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가격 어떻게 책정해오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랑 가깝고 그리고 다 지어졌고 내외부도 잘 인테리어를 했고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매매가로는 2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를 예상을 했을 때는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월세 시 보증금 2천을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로 투자를 할 때는 2,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500만 원으로 강서구 중심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본부장과 강서구 공항동에서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다시 김태환 소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